최근 첫 아들 돌잔치를 치른 가수 허각과 형의 뒤를 이어 활발하게 활동 중인 동생 허공. 이 두 형제의 데뷔 때부터 형제애는 굉장히 유명했죠. 요즘 쌍둥이를 가진 스타 부부부터 쌍둥이 스타까지 연예계엔 그야말로 쌍둥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같은 듯 다른 매력을 지닌 연예계 쌍둥이들, 이들이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격 분석해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외모는 물론 체질과 기질까지 여러 면에서 닮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가요계의 대표적인 쌍둥이 스타 허각과 허공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신곡 발표 날까지 같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정말 본의 아니게 날짜가 맞춰졌어요, 서로. 그래서 전혀 몰랐어요, 저도. 전혀 몰랐는데 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들에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형 허공은 총각, 동생 허각은 한 아이의 아빠라는 점일까요? 사는 모습을 보면 저도 뭐 가정을 이루고 싶을 때도 있긴 한데. 한 여자의 남편이자 아빠이기도 한 허각은 지난 화이트데이에 첫 아들의 돌잔치를 가졌습니다. 많은 스타들이 함께해 아이의 첫 생일을 축하했는데요. 에이핑크 멤버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야구선수 강민호, 신소연 커플도 함께했죠. 알리와 하지영, 박술려 한복 디자이너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스타들의 축하 속에 첫 번째 생일을 맞은 허각의 아들은 아빠와 꼭 닮은 쌍둥이 삼촌을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를 닮았어요.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를 많이 닮아서 제가 아버지를 되게 많이 닮았거든요. 동생보다.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 저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아이가 지금 저를 보면 놀래요, 이제. 그러니까 좀 혼란스러워하는 함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 네. 허공, 허각과 같은 쌍둥이 스타들은 물론 쌍둥이 자녀를 둔 스타 부부까지 최근 연예계에는 이른바 쌍둥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연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쌍둥이 형제들이 있는데요.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육아남으로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은 이휘재. 이휘재의 전성기를 찾아준 주인공은 그의 쌍둥이 아들 서원, 서준이죠. 서원, 서준이와의 방송 후 이휘재를 보는 주변의 시선도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어디 가서 저는 뭐 이렇게 뭐 집 앞에 나가서 소주 한잔 먹는데도 그 지나가시는 어머님들이 왜 여기 있냐고, 빨리 가서 애 보라고. 이휘재는 최근 서원, 서준 쌍둥이가 좀 더 편히 놀 수 있도록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또 다른 쌍둥이, 아니죠. 삼둥이 대한, 민국, 만세의 인기도 굉장합니다. 인기의 바로미터라 불리는 광고 촬영은 물론이고요. 아빠가 없냐고. 아빠. 아빠. 안녕하세요. 곤곤명이야. 곤곤명. 곤곤명. 뭘 피울 거요? 탄탄한 팬덤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달력 판매도 하루 만에 10만 부를 파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이를 구하지 못한 이들 사이에선 가격이 10배 가까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삼둥이는 쌍둥이만의 같은 듯 다른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요. 민국이는 모태 애교. 모태 애교.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애교가 많았어요, 민국이는. 신기해, 그런 거. 대한이는 태어날 때부터 좀 이렇게 듬직한 게 있었고, 만세는 뭐 언제나 자유로운 영혼. 딱 막내. 더불어 삼둥이를 통솔하는 송일국만의 훈육법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새 쌍둥이인데 어떻게 안 해요? 뭐 당연히 해야지. 송일국뿐만 아니라 쌍둥이를 둔 스타 부모들의 육아법 역시 화제입니다. 마흔의 나이에 쌍둥이 엄마가 된 생소 같은 여자 이영애. 제가 늦게 결혼을 하고 늦게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아기들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자라나는 걸 지금 이제 아이들이 4살인데 자라나는 걸 지켜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녀는 쌍둥이들을 위해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양평의 전원주택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미래 드라마와 아침 드라마의 단골 배우인 박은혜 역시 육아와 방송 일을 함께하며 워킹맘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대표적인 쌍둥이 엄마입니다. 아기를 낳고 아기들을 보니까 남의 아기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길을 가는 아기 한 명도 그냥 다 제 아기의 친구 같아요. 박은혜는 지난 2012년 쌍둥이의 첫 생일을 맞아 아기 용품을 기부했는데요. 무한도전의 정형돈도 쌍둥이 아빠로 유명하죠. 늦은 만큼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1타 투피했기 때문에 다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인들이 워낙 출중한 외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궁금증도 두 배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쌍둥이 열풍은 과거 쌍둥이 스타들로부터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70, 80년대에는 바니걸스라는 아주 걸출한 쌍둥이 자매 듀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 수아진이라는 아주 포크송을 주로 하는 가수분들이 계셨습니다. 2000년대 양현, 양하라는 쌍둥이 그룹이 또 사랑을 받았고요. 특히 가요계에는 같은 꿈을 향해 함께 활동하는 쌍둥이 듀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천생연분으로 데뷔한 트로트 요정 윙크의 쌍둥이 자매 강주희, 강승희. 네,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쌍둥이 가수 윙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쌍둥이여서 더욱 잘 통한다고 하는데요. 서로 정말 작은 표정만 보더라도 속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언니가 불러야 되는 차례인데 제가 불렀어요. 그 순간 그냥 노래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너 무대에서 왜 내 파트 네가 불렀어? 네가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걸그룹에는 유난히 많은 쌍둥이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화영, 효영, 쌍둥이 자매는 각각 걸그룹 티아라와 파이브돌스에서 활동했고요. 빠빠빠 열풍을 일으켰던 걸그룹 크레용팝의 쌍둥이 자매 초와 웨이는 딸기 우유라는 유닛을 결성해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걸그룹의 쌍둥이 마케팅은 프로모션 면에서 좀 더 특이한 것을 뽑아내기 쉽고 혹은 언론 이슈화되기가 좀 더 쉬운 측면이 있지 않나. 연예계 전반에서 불고 있는 쌍둥이 열풍. 같은 듯 다른 매력의 쌍둥이 스타들의 팬들의 즐거움이 배로 늘고 있습니다.